자, 오늘 하나님 말씀 89편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네, 저주에 했던 건데 우리가 복습하는 점 빨리 이렇게 중요한 것만 커버하고 나면 시편 89편 16절. 주의 이름 안에서 그들이 종일 즐거워할 것이요 주의 의 안에서 그들이 높아지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뿔이 높아지리이다. 주는 우리의 방패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우리의 왕이시니이다. 자, 여기 16절에서 그 전에 이어서 이 우리 그 다음에 그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어요. 주의시들. 그래서 16절에 주의 이름 안에서 그들이 종일 즐거워할 것이요. 재림 후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나눠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나중에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의 안에서 그들이 높아지리니 제림이요. 이는 주께서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주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뿔이 높아지리다. 우리 여기서 마찬가지 주의시대 제림. 나 18절에 주는 우리의 방패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여러분 예수님인 줄 알죠? 자, 19절은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자의 위에 도움을 더하였으며 내가 백성 가운데서 택한 자를 높였도다. 우선 19절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윗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계속 리핏하지만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 외의 것을 얘기하면 미래에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요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들은 그 당시에 역사적인 거고 그 후에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미래에 일어날 실질적으로 일어날 실상의 예언적인 요소예요. 마찬가지 여기서 주의 거룩한 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자 위에 도움을 더하였으며 우선 다윗은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다윗을 골랐을 때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었다고 사실 가장 보잘것없는 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이 거기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번주에 말씀드린 건 주의 거룩한 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봤죠? 누구예요? 나단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단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것이 다윗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역사적으로 다윗에 적용해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 부었도다 그랬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21절에는 내 손이 그와 더불어 견고히 세워질 것이며 내 팔이 또한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요하지 못할 것이며 악인의 아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로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윗의 얘기하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다윗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23절에도 내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적들을 쳐 부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재앙으로 치려니와 나의 신실함과 자비가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24절까지.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제 25절을 보면은 26, 27, 28절을 보면 다윗으로서는 해결 안 된다. 25절에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에 세우며 지중해 그의 오른손을 강들에 세우리라. 유프라데스 강 이집트.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제가 15장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 결국에 그 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릴 거고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이. 그래서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구원의 반석이시라 하니라. 자 봐요. 여기서 다윗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다윗하고 솔로몬은 절대로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27절은 내가 또 그를 나의 장자로 삼고 그렇죠? 지상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 지상의 왕들이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러나 여기서는 지상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 그 다음에 그를 나의 장자로 삼고 그랬어요. 저번 때 봤던 히브리서 2장 보세요. 주님께서 장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씨들이 주님의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시편 89편에서 역사적으로 다윗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미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개한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10절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위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그 많은 아들들을 위해서 이분이 먼저 폐의를 한 거죠. 그래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라. 그렇죠?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맏형이 되신 장자.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큰형님이란 말이에요. 아세요? 어려울 때 그 큰형님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89편에서 여기에 보면은 그 다윗에 대한 역사적인 것이면서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27절 내가 또 그를 나의 장자로 삼고 지상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자비를 영원 무궁토록 간직하고 그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내가 또 그의 씨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명령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규례들을 어겨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자애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 아니할 것이오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오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다.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지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다이다. 셀라. 자 봐요. 여기서 다윗에 대한 언약이 여러분들 우리 언약이 그것까지 언약 배웠죠? 다윗과의 언약이야. 그쵸? 그러나 이것을 지금 읽으면 36절에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다윗의 씨는 끝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윗이 모형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주에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사도행전 2장 보세요. 거기에도 다윗에 대한 것을 다윗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윗의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25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면 성경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경 모순이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자기 마음대로 읽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봐요. 이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보면은 다윗에 대한 거예요. 에? 내 혼을 그랬잖아요. 근데 28절에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 29절에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것이 아니래. 다윗은 썩었단 말이야. 근데 27절에서 썩어짐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것이면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시편 89편도 정확하게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30절에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시편 16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다윗에 대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89편 보세요. 시편 89편 지금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보좌를 차지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시편 89편 29절에 마찬가지 내가 또 그의 씨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난로가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의 여기에 적용되면 다윗의 씨 그럼 솔로몬이라고. 그러나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예언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보면 그의 씨가 누구예요? 예, 여러분이라. 그것이 이제 예배소서니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보세요. 예배소서 2장.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희생양으로 드려진 것에 말씀하실 때도 그의 씨가 나옵니다. 씨. 그 씨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2절부터 보세요. 여기서 2장 12절부터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이며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지금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그러니까 그 주이시들하고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케이스 찬스가 생긴 거야. 뭐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들이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이방인들, 가까이 있던 그들, 주이시들 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들의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제 아버지가 되는 이방인도 주시들도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그 씨를 말하는, 뭘로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되는 그 씨가 나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오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그 씨가 뭐예요? 여러분, 씨가 왜 가족이 되는 거지?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대해서 그 시편 89편 29절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보세요. 자,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명령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규례들을 얻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옥에 보내겠다. 그게 아니죠. 구약하고 틀리는 거예요. 구약 때는 율법하에서 명령을 어기고 율법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 나오죠. 구약의 모든 게 그거. 그러나 여기서는 완전히 틀려져요. 어떻게? 죄를 져도 지옥에 보낸 게 아니라 32절에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자애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악을 다스리지만 자애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분자예요. 이거는 어디에 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 신약 교회 시대의 교리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신약 교회 시대의 교리예요. 그죠?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면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오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12장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지금 이걸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89편에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지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구원 받았지만 죄를 지면 그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리면 지옥 간다. 그래서 목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고 잘못 가르친다고 그렇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인터넷에 올려놓더라고. 그 자기 무식이 탄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하나 더 보면 그 당시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 다윗은 율법파에 있던 사람이. 그러나 다윗이 그 율법파에서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상황을 만드세요. 다윗을 살려주세요. 다윗을 구원해 주세요. 구약 상황에서는 다윗은 구원받지 못할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하고 정확하게 일치된 그것을 다윗의 확실한 자별하게.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 즉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의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시편 둘째 편에도 기록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시편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이요. 아까 말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건 똑같은 시편 16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당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 곁에 묻혀 썩어짐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36절 보세요. 시편 89편 36절 주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 절대로 변경시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본 것이고 36절에 보면 그의 씨가 다시 나오죠.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경고에 서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자, 그 이사야서 53장 한번 다시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읽으면 주의식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히틀러가 죽여도 그냥 그거에 그 이사야서에 적용만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맥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세상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희생당하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8절부터 보세요.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오.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잘 봐요.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어. 그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씨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그 영으로 난 그것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바로 모세의 그 그 지팡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를 통해서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기의 씨를 보는 기쁨을 누린다. 지금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해본 것 같지만 손해 안 봤어요. 성경에 가면 예수님은 이득을 본 거예요. 많은 그런 씨들을 받은 거예요. 그걸 말한 게 여기서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제림이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며. 그래서 네. 결국에 십자가 사건을 너무 클리어하게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신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를 했으며 다시 10편 89편 보세요. 자, 그 36절에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이제 재림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37절에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지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소리를 하셨나이다. 셀라, 영원으로 가는 거, 영원토록 가는 거죠. 근데 38절에 갑자기 셀라 그러자마자 뭐가 나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알지 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왜 갑자기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보좌를 얘기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갑자기 38절처럼 이렇게 헷갈립니다. 몰랐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알지, 이제. 성경을 나눠서 공부했으니까 38절은 뭐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버리시고 증오하셨으니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진노하셨나이다. 십자가 섞어요. 예? 그러니까 영광 전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 먼저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혼동되죠. 그게 구약이 이렇게 쓰여졌다. 그러니까 구약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39절에 주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거부하셔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으며 아니 언약을 거부 안 한다 그랬다며 거짓말도 안 하시고 변경시키자는 이러니까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구절 읽으면서 이걸 그 무슨 소리야? 이사야도 그렇고 다 헤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게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면 이 선지자들이 헤맸다 이거예요. 헤매서 성경 공부를 죽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이라고. 여러분 같은 거 하나님의 경륜 모르고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그 혜택을 보는 줄 알아요? 그 당시 이사야들 이런 선지자들이 헤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라고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이 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이 지금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에? 이 예언을 자기네들이 예언해 놓고도 이사야 예언해 놓고도 이것도 무슨 소리요?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죠. 그러나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11절에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 다가올 영광, 재림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이 사람들이 헷갈린대요. 백도구라고 만도구라고 고난이 먼저야 영광이 먼저. 왜 영광을 얘기해서 또 갑자기 고난이 나 이렇게 하고 영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알잖아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몰랐다 이거야. 12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니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에요. 응? 그 여러분들은 그걸 다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모르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느냐? 에? 그냥 뭐 소설책처럼 구원은 이렇고 교회 시대는 이렇고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시고 언제 재림하시고 왜 이렇게 안 쓰니? 사탄을 헷갈리게 하면서 안 썼다고. 여러분 생각나요? 주님이 초림을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날짜까지 해놨죠. 결국에 사탄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그 전에도 엄청 그 씨들을 다 말살시키는 일들을 하죠. 왜? 창세기 3장의 그 씨를 사탄은 없애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씨를 없애려고 그러죠. 나중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떻게 다 죽여버린다고 두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그게 사탄의 지시라고. 만약에 소설처럼 예수님께서 매돌 며칠 날 어디서 태어나시고 그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또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야. 소설처럼 썼다가는 그냥 여러분 아유 자기 머리 좋다고 한 2000페이지 아 그냥 달달달달 한 몇 분 읽으면 다 외워. 그럼 답이 다 가졌어. 아마 SAT 시험 보는 것처럼 토플 보는 것처럼 다 해놓고 지내 머리 굴리고 앉아있을 거라고 성경을 안 보고 해답지만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아니까 이렇게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 마귀 다 속이게 돼서 그러니까 걔네들도 헤매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무식이 소리야. 그렇죠? 지금 거짓 목사들이 헤맨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답을 찾았어. 그 차이점. 하나님 말씀은 나눠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우물을 파듯이 깊은 물에 들어가 계속적으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파고 있는 건데, 이 멍청한 자들은 이걸 다 비유, 풍류, 은유적으로 풀어가지고 더 풀 게 없는 거예요. 엿장수 신앙관가님. 여러분은 계속 파면 계속 나. 분명히 여기 재림 날짜도 있을 거야. 그쵸? 다 있을 거야. 웬만한. 해답은 여기 다 있을 거야. 여러분 여기 찾아. 다니엘서 그 초림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온 거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헤롯이 그 동방에서 온 그 자들이 없었으면 그것도 별을 보고 쫓아오죠? 결국에 대충 감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래? 그러면 한 두 살 아래 애들 다 잡아 죽여버리면 없어지겠구나. 그러고 그렇게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파면 팔수록 나오는 거고 공부 안 하면 천사들도 모르는 거야. 시편 89편 여러분들이 아 왜 쉽게 만들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쓰레기통에다 갖다 놓을까? 그 위에다 올려. TV 위에다 그냥 올려놓고. 에? 하나님 말씀 안 볼 거라고. 파면 팔수록 나오니까 보는 거야. 스타디하게 만들었다고. 스타디 안 하면 거짓 목사 되고 거짓 교인 되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다 하지 않고 이렇게 썼냐. 자 89편 38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버리시고 증오하셨으니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진노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거부하시어 그의 왕정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으며 초림이라. 그 아주 예?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결국에는 그 가시 면류관을 다시 쓰시고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예언에 대한 거예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부수시고 그렇죠? 프로텍션이 없는 거야. 아무 그의 요새로 황폐케 하셨나이다. 그 시리가 예. 주님께서 왕국을 건설하러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왕으로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약탈하니 그쵸? 주님께서 옷도 뺏기고 그 옷, 주님 옷 가지고 제비 뽑고 난리야. 그가 그의 이웃들에게 수치가 되었나요? 그쵸? 나체로 그 십자가에서 비참한 꼴을 당한 거예요.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세우셨고 그쵸? 바리새인 사두개인 엄청난 그런 서기관들 그런 자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대적했죠. 그의 모든 원수들로 기뻐하게 하셨으며 조롱당했죠.
또 그의 칼날을 뒤집으시어 그로 어떻게 파이트하지 못하게 만든 그로 전쟁에 서지 못하게 하셨나요? 꼼짝없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그냥 잡힌 채로 돌아가셨다니까. 주께서 그의 영광이 그치게 하셨으며 그의 보좌를 땅에 던지셨고 그의 청춘의 날들을 단축하셨으며 33년 밖에 못 살았어요.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영광에서 고난으로 온 거예요. 이러니 그 선지자들이 이게 무식이다.